횡성한 후 군수 품질 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한우 판매업소입니다. KBS의 가짜 횡성한우 보도와 관련해 특별단속반이 횡성 내 한우 판매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렇게 모두 4곳이 상표법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. 횡성군은 관련 부서에 인원을 충원하고 가짜 횡성한우 유통을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또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하는 횡성한우의 자리가 확실하게 잡힐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요. 또 횡성군은 전담 단속반 구성과 함께 가짜 횡성한우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. 횡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횡성한우 브랜드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양 기관은 가짜 횡성한우의 유통을 막기 위해 횡성한우 부정유통 안전관리협의회를 꾸려 대응에 나섭니다. 특히 명절과 축제 등 한우 판매량이 집중되는 시기엔 합동 지도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. 농가들에게는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소비자들한테는 신뢰받는 명품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. 가짜 횡성한우 유통 근절 대책을 내놓은 횡성군은 이제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이라는 또 다른 과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.